나 보드 다음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넥스 원이 나왔네. 나 빅박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원래 신제품의 유혹은 끝이 없죠. 그 신제품을 가? 근데 이미 빅박스 사이즈로 보드 판때기 다 맞춰놨잖아. 남는 공간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어. 난 그렇다는 것. 이렇게 또 뻔뿌지를? 근데 이게 리뷰 이렇게 보니까 뭐 아직 우리가 손엑스 원을 이렇게 그 실물을 받아갖고 쓰진 않아서 아직 모르겠지만 리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금나누기 뭐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그 이제 컨셉에 맞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아까는 뭐 그냥 뭐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PVC 보드를 나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 PVC로 해서 워시보드로 가기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리뷰가 올라온 것들을 뭐 며칠 동안 몇 개를 이렇게 좀 봤는데 내 생각에는 굳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또 PVC를 쓸 거라면 나는 미디 지원이 되는 빅박스를 쓸것 같은 좀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변경을 해서 넣으면 니 말대로 사실 유닛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더뭐 이렇게 그 자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좋은 어떤 뭐 속된 말로 어그로 이런 것도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신제품 이슈가 되는 그렇지. 제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굳이 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토넥스 원을 안 써볼 건 아니잖아. 사긴 살 거예요. 사긴 할 거지. 나도 테스트를 해보고 다할 건데 나는 그래서 아예 좀그내 개인적으로는 이 빅박스는 이 정도 사이즈의 보드를 간다라고 하면 빅박스를 쓰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 우리 톡방도 그렇고, 이제 뭐 주변 분들도 그렇고,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을 좀 하는 거지. 말씀은 안 하셔도 분명히 고민들 하실 그치, 그치.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사이즈적으로 되게 많은 절약을 할수 있고, 뭐 무게도 절약되고, 사이즈도 절약되면서, 또 거기에 빈에다 뭔가를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일단 시인성. 아, 그렇죠. 시인성이 근데 시인성이 LED만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노브 값을 변경을 하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빅박스 같은 경우에는 0.1 단위로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조정을 할 수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맨 처음 다이얼링을 하기 시작한 값이 뭔지를 알고 시작하거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그게 진짜 커다, 그렇죠? 근데 톤 세팅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아무리 뭐잘 잡아가도 현장에서 조금씩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내가 조정하고 싶어. 그래서 조금 돌렸어. 근데 그전 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피드백을 들었어. 그럼 아, 어떻게 돌아갈 건데? 진짜 쉽지 않죠. 그건 쉽지 않은 거야. 그거는 내가 볼땐 쉽지 않기도 하고, 즉시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기 그런 건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러온 캡, 아, 잠깐만, 그 오토 세이브 된다고 하던데 보니까 그 오토넥스 원이. 그러면 더 그러니까 문제잖아. 네, 노브를 조정하고 그 그다음에 이렇게 오토세이브라니? 뭔가 이렇게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인가 아무튼 이제 뭐 다른 패치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토 세이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아, 우리가 유튜버 만나봐. 보다 그렇지. 보니까 이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긴 근데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지금 빅박스는 노브를 이렇게 돌리면은 원래 내가 5에서 출발하는지 그래. 그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일반 그냥 트래블이라든지 뭐 베이스 그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풋 트림이 진짜 중요해요. 인풋 트림. 인풋 트림에 지금 빅박스는 뭐 어떤 캡처 만드는 사람이냐에 따라 어떤 회사에서 캡처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 캡처는 인풋 트림 8.5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0에서 시작한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8에서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눈금으로 보고 맞출 수 있잖아요. LED에 표시가 되니까. 근데 이 토넥스 1은
어림잡아서 그렇지 어림잡아서 예, 가는 거고 이쯤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색깔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분화된 약간 사실 짜가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롱텀 리뷰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그런데 아직 우리가 뭐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알게 된 인포메이션만 갖고 봤을 때는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거라든지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조금 조정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움직이거나 조금 즉흥성을 좀 더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옛날 세팅으로 돌아갈 수가 만약에 없는 것이라면 조금 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고 톤엑스온이 나쁘냐 그건 아니지. 레이턴시적인 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나도 그 비교한 거 이렇게 보거나 하면 레이턴시가 조금 더 덜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네. 강점인 것 같고 0.03 그 원이 0.03 자리에 딱 찍히고 톤엑스 빅박스가 0.035 자리에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0.03 안에 있는데 이제 딱 그 3과 4의 그 중간에 빅박스가 있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체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 레이턴시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힐릭스 같은 것도 그냥 아무 이펙터도 안 걸고 치면은 레이턴시가 제일 짧은데 이펙팅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프로세싱이 이제 블록마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펙팅 다 걸고 나서 나중에 보면 레이턴시가 이제 이런 것들보다 좀 생겨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뭐 레이턴시는 사실 워십 쪽에서는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나의 생각은 뭐냐면 워십이 일반 그 일반 팝음악이나 이런 것처럼 좀 드라이한 계열에서 아기자기하고 그루브를 엄청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칼같이 그렇게 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팝 쪽 장르 쪽을 좀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의 플레이어라면 그 레이턴시가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나도 녹음 경험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버퍼 사이즈를 조절해서 몇 미리 세컨 단위로도 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게 있고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것도 그 레이턴시를 없애기 위한 그런 건데 사실은 앰비언트 계열을 한다거나 좀 우리처럼 이제 워십 좀 공간 계열을 좀 많이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그 레이턴시의 그만큼의 차이로 인해서 굳이 뭐 이게 더 좋다 나쁘다를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좀 사이즈를 정말 줄여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좀 진짜 미니멀한 보드, 조그만 사이즈의 미니 보드를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 그 톤엑스 1은 현장에서 톤엑스 1 자체를 만져서 이렇게 다이얼링 한다기보다 글로벌 EQ 딴 거를 뭐 하나 써야 돼요. 블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글로벌로 쓰면은 그것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현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 스피커가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잡은 톤보다 현장에서 너무 밝게 나온다, 너무 어둡게 나온다 하면은 이제 톤에스를 이제 만지면은 이제 대응이 어려우니까 미세하게 하기도 어렵고 노브도 너무 작아서 미세한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베일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래서 PVC 보드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규모가 있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빅박스 톤엑스로 가도 충분히 뭐 아쉽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PVC를 쓴다는 것 자체가 편하게 쓰자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거거든. 이게 그 뭐 워십 스타일의 어떤 앰프들도 쓰겠지만 AC30 뭐 프로소닉 뭐 JMI 프로소닉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나는 이제 다른 내 다른 뭐 타일러, 뭐 싱싱엄이나 뭐 이런 아이들도 물려놨을 때 어느 정도 팝 느낌이 대응되는 앰프도 써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 메사보기도 쓰고 싶고 뭐 다른 계열도 쓰고 싶은데 다른 거 내가 이제 톤엑스에 있는 기본 팩토리 드로잉 캡처에서도 되게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팝 녹음할 때 같은 때 실제로 그걸 쓰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러 앰프를 많이
왔다 갔다 조합들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세팅도 여러 가지 해놓고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지. 네. 그런 것에서 봤을 때는 작은 거를 가면 그건 확실히 불편할 거다. 확실히 불편하죠. 계속 숙여가지고 이제 LED 보면서 내 앰프가 어디였는지 그걸 계속 기억. 생각보다 그 기억하는 게 어려워. 왜냐면은 그 얘네들이 빅박스 얘네들의 LCD가 있는데도 맞아. 스트라이온 이런 애들 있잖아요. 몇 번 뱅크에 내가 뭘 저장했는지 기억 안 나. 나중에 내가 불러와서 알아요. 맞아. 그러니까 PBC에서 내가 특정 곡을 저장해놨잖아요. 맞아. 그럼 내가 그거를 불러와놓고 여기 네임이 떠야 아 내가 이 뱅크에 내가 이거를 저장해놨었구나 그렇지 를 알 수가 있다는 그리고 거죠. 오리지널로 내가 몇을 해놨는지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네. 그게 괜찮았던 거고 사실 UAFX 루비드림 옛날에 할 때 그게 원성이 자자했지. 그거는 지금도 그 UA 포럼 가면은 컴플레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 예. 원래 값을 볼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이 스트라이몬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불러왔을 때 이제 연두색 스트라이몬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 되면 연두색 불빛이 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브를 원래 그 저장된 프리셋에서 원래 위치에서 바꾸면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렇죠. 바뀌면서 이게 지금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표시해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리면은 원래 프리셋의 그 위치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네. 진짜 필요하거든. 근데 그게 토넥스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빅박스. 네. 빅박스에 있으니까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커요. 네. 매우 크지. 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 맞아요. 예를 들어 그걸로 녹음을 했잖아. 이게 녹음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느끼는데 네. 이 전에 테이크 1에서 어떤 백킹 톤 가지고 쳤어. 네. 근데 프로듀서가 중간에 요거보다 조금만 요런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밝게 예를 들어 네. 만졌어. 네. 그랬는데 프로듀서가 들어보고 죄송한데 이 전에 께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끝까지 쳐주시죠 라고 했다고 치자고. 네. 그러면 옛날 이렇게 그 프리셋이 내가 그 이전에 뭘 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세팅 값을 볼 수 있는 유닛들이라면 그냥 돌아가서 그대로 치면 돼. 이어서 치면 되거든. 네. 근데 오리지널로 못 돌아가잖아. 네. 이러면 내가 반을 쳤건 끝까지 다 쳤었건 다시 세팅 잡는 그거랑 미세하게라도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면 그렇죠. 다 다시 쳐야 돼. 와 이건 커 진짜 커 이거는 진짜 큰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보드를 운영하고 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빅박스와 원을 선택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서 네. 이게 원 출시한 거 가지고 뭔가 이게 그 빅박스를 팔아야 되는지 그런 네. 고민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진 않고 네. 오히려 일장일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다면 빅박스를 쓸 수 있다면 난 그냥 빅박스를 계속 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다음 세대가 돼서 만약에 톤엑스1에 진짜 미디도 지원하고 네. 막 프리셋도 더 많아지고 막 뭔가 여기서 또 뭔가 괴물스럽게 더 개선이 되어져서 네, 예를 들면 뭐 톤엑스2 뭐, 프로 뭐 그런 식으로 네. 된다고 해서 정말 이 압살할 정도의 이 기존 빅박스를 압살할 정도의 어떤 팀킬 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오는 거 아니면 진짜 얘네가 맘먹고 진짜 압살하면서 제너레이션을 한번 바꿔서 MK를 바꿔서 마크를 바꾸면서 아 한번 좀 다시 한번 또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 거 쫙 그 업데이트를 한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놓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굳이 이렇게 빅박스를 버리고 PBC 보드 같은 데에서 원으로 가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나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 아직 원을 못 만져 본 상태에서 그렇지. 여기까지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바뀔 수도 생각보다 있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듣는 거랑 실제 우리가 이제 만져 볼 때 느낌 다를 수 있잖아요. 완전 다르지. 그래서. 뭔가 이제 빅박스보다 이런 앞에서 말한 이런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빅박스보다 뭔가 대단한 메리트가 느껴지면은 그러면 가야지 예. 그럼 가야지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근데 예. 사운드적으로 뭔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사운드는 뭐 그냥 영상상으로 들었을 때 똑같다
그것도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것도 대단하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것도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의 퀄이 안 나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 IK가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런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핵심은 지금 그 사운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떤 펑션을 좀 더 어떤 거에 좀 더 내가 유닛을 선택할 때 여기에서 이런 펑션을 진짜 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좀 고민하면서 유닛을 셀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미 이제 빅박스를 먼저 써본 입장에서 그 처음부터 그냥 제가 원을 써서 원에 그러니까 원이 먼저 출시됐으면은 거기에 적응이 돼 있었으면은 어쩌면 이제 그걸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제 PVC를 쓰는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프리셋 메뉴로 돼 있어가지고 밝으면 이제 톤 프리셋 제가 저장해도 프리셋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설정 상태지만 톤엑스 전용 메뉴 이제 페이지를 키면은 제가 이제 리허설을 하다가 리허설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커버를 하고 싶은데 톤을 이렇게 뭐 트라이를 할 거 아니에요. 캡처 이거 어떤 캡처로 쳐볼까. 물론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늘은 이게 좀 되게 땡기는데 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미리 이제 어떤 앰프 조합, 어떤 앰프 조합, 어떤 앰프 조합 이렇게 메뉴를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것만 밟으면은 제가 지금 이게 덮어놔서 LCD가 안 보이는데도 톤에서 어떤 앰프가 왔는지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로 트라이 해보다가 아깝게 좀 더 나왔네 해서 아깝게 테스트하다가 이거 지금 클린 캡처인데 브레이크업 캡처로 쳐볼까 하면은 또 메뉴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돼서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게 진짜로 그렇지. 굉장히 큰 그렇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은 역체감은 좀 역체감 심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역체감이라는 건 정말 심하지. 네네. 그럴 것 같아서 사실 빅박스가 원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좀 메리트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기능적으로 이건 진짜 예. 완전 좀 달라. 분명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자리가 훨씬 많이 나니까. 근데 애초에 이렇게 자리 크게 쓰는 사람들은 그 자리 조금 낮다고 이제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평판 보드로 정말 정말 쬐끄맣게 해서 그 톤엑스 1을 앰프 듀얼 앰프로 해서 내가 항상 밟고 싶을 때 밟을 수 있게 해서 전환할 수 있더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을 하는데 내가 한정된 몇 개 안에서도 나는 그냥 세트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안 뜯고 내가 밟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테트리스까지 고민하면서 하려면 이건 어쨌든 좀 이렇게 뭐 데이터도 누적돼 봐야 되겠고 네.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피드백도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현실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진짜 꼭 필요해서 내가 정말 이걸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컨셉으로 딱 그냥 진짜 컴팩트하게 하겠다 그런 류가 아닌다면은 진짜 나는 빅박스가 그 원은 수동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올 수동이니까 네, 앰프를 그냥 한두 가지 정도 파킹 해놓고 그렇지 안 바꾸겠다 내가 그렇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박아놓고 안 바꾸겠다 하면은 괜찮죠. 그거 괜찮지. 네. 아니면 정말 작아야 해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난 진짜 무조건 핸드캐리 사이즈에 듀얼 앰프를 하고 퀄리티 있는 듀얼 앰프를 하고 몇 개 드라이브도 스택하고 리얼 드라이브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진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다가 어떻게 자꾸 빅박스가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좋은 건 사실이고 사실 절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빅박스가 기능이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톤엑스 1이 나쁘다 이건 아니고 우리도 톤엑스 1을 환영하고 반기는 거지. 네, 빅박스는 너무 크긴 해요. 네. 그게 이제 덩치가 너무 벌크업이 좀 많이 돼 있어. 단점이긴 예, 하지. 예. 그렇지만 어쨌든 빅박스라서 맨 처음에 사실 누드림 쓰다가 이거 나왔을 때 야 이걸 두 개를 어떻게 넣어 이랬다가 다 뭐 넣는 추세들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누드림을 바꿀 만큼의 메리트가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로 갔기 때문에 그 나도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아직 보드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고민을 했거든. 야 이걸 진짜 아까 네 말대로 톤엑스 1을 두 개를 넣고 그 공간에 다른 뭔가를 또 넣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그럼 공간이 어쨌든 세이브가 되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실제로 이 보드에서 구현하고 싶고 하고 싶은 어떤 펑션들을 좀 더 충족시키기에는 네. 확실히 빅박스가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컨셉에 맞게 하고, 근데 분명히 토넥스 1은 나는 이제 진짜 초 미니 어떤 보드들을 좀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네. 뭐 전에도 내 스톰프 보드도 있었지만 스톰프 보드에 토넥스가 하나 올라가 있었잖아 빅박스가. 네. 그게 이제 그걸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행복한 고민 중이긴 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저는 제 성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의 앰프를 이제 많이 안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긴 바꾸는데 그 분위기 안에서 바꿔요. 그러니까 워십인데 갑자기 팝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토넥스 1 써도 그렇지. 거의 그냥 뭐 못 바꾸,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내가 숙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사실 귀찮아지기 때문에 귀찮아지면은 자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근데 그 하나 이제 마음에 드는 캡처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해서 그냥 박아놓고 쓰겠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정도 큰 보드는 아니더라도 이제 저보다 이렇게 조금 한 뭐 이게 지금 8, 5에 50이기 때문에 제 거는 큰 거예요. 근데 뭐 70, 40, 뭐 60, 40 이런 보드들은 토넥스 1도 그렇지. 저처럼 이제 많이 안 바꾸는 안 바꾸겠다고 예, 했을 때 워십 기타만 하는 그리고 세팅 값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말고 네, 네. 늘 하던 익숙한 상황 네. 그러니까 늘 하던 늘 예배드리던 예배당, 늘 쓰던 콘솔과 늘 쓰던 환경과 엔지니어 똑같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세팅이 안정화됐다고 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그 해외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막 이제 빅박스를 팔고 그냥 원 어차피 두 개 있으니까 빅박스를 팔고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인플루언서 중에 전부 다 50 기타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 앰프 그냥 캡처해서 아 그러면 뭐 네, 그냥 그걸로 모던 워십 관련 투어만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할만하지. 그러면 사실 바꿀 게 없잖아요. 그럼. 왜냐면 자기 사운드 엔지니어가 맨날 똑같은 엔지니어에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고 그 사운드를 네. 어쨌든 그 하우스에서도 공간 따라 다른 것도 최대한 그 사운드를 내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좋지. 근데 여기서 외국 사람들 부럽긴 해. 그러니까요. 자기 앰프가 네. 자기 앰프 캡처해서 넣는 건 그러면 사실 다이얼링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내가 딱 원하는 앰프 네. 그동안 썼던 앰프 그대로 그냥 캡처를 하면 되니 좀 들어볼까? 그 바로바로 톤을 전환하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빅박스를 미디로 연동해서 하는 강점? 이런 것들. 빅박스를 미디로 연동해서 하는 강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양쪽에다 클린이었어 네. 이렇게 치다가 잠깐 빠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이에 잠깐 짧게 뭐 건반이나 뭐 이렇게 완전 빠지는 텀이 있잖아. 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요 한 고간에서도 사실 바꾸려면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스테이지를 여기부터는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브레이크업이 걸린 앰프 기반으로 바꿔서 네. 이렇게 가겠다 했을 때 얼마든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지금 빅박스에는 요즘 핫한 저 우리 톤 목자 형님. 아 목자 형님. 예. 목자 형님 캡처가 되게 좋아요. 그렇다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톤 팩터 거보다 톤 팩터는 톤 팩터의 맛이 또 있는데. 그렇지. 캐릭터가 있지 자기네. 예. 근데 이 톤 목자 형님은 약간 조금 더 저음이 좀 더 있고 조금 더 밝아요. 아. 그리고 약 약간 더 브레이크업이 돼 있달까요? 클린에서 클린 기준으로. 그래서 뭔가 톤 팩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이 형님이 틈새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목자 형님 기준 클린 톤 지금 레프트는 AC30, 라이트는 프로소닉이에요. 한번 쳐보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앰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목자 형님의 그 오른쪽 앰프를 이제 매치리스 클럽맨 DC30이랑 뭐 치프틴의 약간 조합이라 그랬나? 아 네. 바뀐 거지 지금. 네. 벌써 바뀐 거지. 프로소닉.
다음에 다시 클럽맨. 아 완전 다르네. 그렇죠. 네. 오 좋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톤 팩터에 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업 다시 걸어볼게요. 기존의 그 그래 바뀌었죠? 되게 간편하게 바뀌니까. 네. 출시할 때 앰프를 다 맞춰놨더라고요. 아, 위상. 그래서 그거 되게 크지. 그래서 아까 앰프 막 바꾸고 할 때 이제 위상 스위치를 따로 이렇게 디소에서 만져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톤팩터 AC30이나 프로소닉으로 하면 위상이 안 맞아요 이제.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맞아. 바꿔줘야 되죠. 여기서 목자 형님. 근데 위상이 안 맞으니까 맞춰주고. 아, 맞네. 훨씬. 근데 얘가 훨씬 잘 들리니까. 빅박스랑 6X가 이렇게 연동이 되면은 이렇게 뱅크 탐험을 하는 게 그렇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봐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두 개 다 브레이크업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또 이제 브레이크업으로 쓰고. 다양한 조합들을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또 프리셋마다 이제 앰프의 그렇지. 어떤 그 브레이크업 정도도 조절할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중간에 조절을 하면은 엔지니어 쪽에서는 괜찮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옵션, 저는 트라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있다는 거는 옵션이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 그치? 다르잖아요. 그치. 예. 근데 브레이크업 정도나 뭐 이런 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기타를 어느 곳까지는 이렇게 치고 또 중간에 무슨 송리스에선 바꿔서 치겠다고 했을 때 같은 앰프 타입을 쓸 때 네. 거기서 약간의 느낌차를 주고 싶어서 뭐 프레젠스 노브를 살짝씩 만진 셋을 하나 또 만들어 놨다던가 네. 그러니까 같은 앰프 셋에서도 다른 거를 내가 그때그때 저장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나 혹시 만들어 놓고서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프를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어쨌든 미디 연동의 강점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은 있는 거죠. 네. 좋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목장님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사운드가 있는데 그 봐봐요. 빅박스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뭐 얘는 뭐 빅박스까지는 아니지만 이 세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쓰면은 그럼 애초에 이렇게 쓰려고 6X를 쓰는 사람한테는 빅박스가 그렇지. 예, 확실히 좀 메리트가 좋다. 왜냐면 원은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네. 그것도 뭐 해외에서도 뭐 컴플레인이 벌써부터 있다며. 왜 미디가 왜 미디 그 크기에 왜 미디가 없냐. 근데 사실 그건 좀 도둑놈 싶어 같아요. 어렵긴 하지. 그 크기에 어떻게 미디를 넣어요. 그럼 거기다가 미디 단자를 또 어떻게 넣어. 단자 자리도 없겠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근데 원이 되게 흥미로운 건 어쨌든 그 조금이라도 짧은 레이턴시가 얼마나 이제 그 어필을 할 만한가. 어 그건 예. 궁금하긴 해. 그건 좀 궁금해요. 어, 진짜. 진짜 그건 궁금해. 만약에 그래서 그거를 뭐 빅박스랑 원을 두 개를 같이 쓰는 다른 보드를 네.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네. 역체감이 심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 원이랑 빅박스를 같이 혼용을 하면 앰프로 아 그러면 안 돼. 예, 두 개 레이턴시 차이가 있어서 그치, 그건 안 된다. 약간 그 코러스 걸린 소리 약간 그런 거 나더라고요. 그거는 좀 문제일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둘 다 원을 사긴 살 거예요. 사서 가지고 이제 작은 보드를 꾸리거나 저희가 한번 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둘 다 사긴 살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기대되긴 하지. 결론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사긴 살 건데 IKS 뭘 내든지 사긴 할 거거든요. 근데 빅박스가 그러면 원에 비해 가치가 없느냐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 그렇지 있어서. 맞아 그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컨텐츠를 그 질문 거죠. 되게 많았었고 네. 그 고민이 뭐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나도 했었으니까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할수록 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지. 하여튼 좋다. 네. 그래서 결론은 목재형님 프리셋이 좋다? 아. 목장님이 정말 네, 이름에 지금 닉값을 하고 계세요 지금. 좋다. 네. 네. 나중에 페달보드를 언박을 할 때 준비할까?